자, 재현이 46 성취도 확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 읽어볼까요? Dear Abby. Dear Abby.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Abby의 편지. 글의 종류가 뭐다? 글의 종류가 뭐다? Letter. Letter가 뭐죠? 1대1 수업할 때 얘기해줬는데요? 아니 뭐야, 그 수업에서 얘기해줬는데? Dear Abby, 글의 종류가 letter인데 letter의 뜻이 뭐예요? 선생님! 예? 오늘 그 앞에도 대부분 다 대부분을 읽고 여기 또 아까 측면에 이렇게 조금 돼 있는데요? 뭐 연서가 뒤죽박죽 했는가 싶네. 뭐라고요? letter가 내가 편지라고 설명드렸어요. 편지 됐습니까? Dear Abby, 시작에 Dear Abby 있고 끝에 뭐 있어야 되나? 없네. 그래서 이거 이 Abby는 편지 쓴 사람이야 편지 받는 사람이야? 받는 사람이죠. 오케이. 오케이, 두 문장 읽어볼까요?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오케이, 그래서 Cyworld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그렇죠. 다 배웠어요. 오케이, 그러면 작년에 무엇에 대해서 들었니? 라는 뜻이죠. 다음 시간에 할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부르면 된다? What did you about last year? 이러면 뭐 하나 빠졌는데요?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그니까 이거 뜻이 뭐죠?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뜻은? 너는 무엇에 대해 들었니 작년에? 그렇지, 훌륭합니다. 오,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 그렇죠, 하다시 디드고요. 그 다음에 이거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흥미가 없었다. 그때 이거 at that time 뭐로 바꿨을 수 있죠? 얘가 뜻이 그때란 뜻이니까 뭐로 바꿨을 수 있는데? then. 그렇지, then으로 바꿨을 수 있어서.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볼까요? I wasn't interested then. I wasn't interested then. 자, 이 두 문장은 전부 다 언제에 대한 얘기야?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죠. 뭘 보고 알 수 있다? 여기에 뭐 들어있고? did. 여기에 was는 뭐에 무슨 형태? is랑 am의 과거인데 지금은 i가 앞에 있으니까 네. is의 과거야? am의 과거야? am not. 내가 지금 관심이 없으면 뭐라고 했겠어? I am not 이랬겠죠. 난 지금 관심이 없어요. I am not interested now. 난 지금 관심 없어요. 근데 now가 아니고 at that time. at that time은 그때란 뜻인데 지금 뭐로 바꿨을 수 있냐면요. 이건 내용상 뭐로 바꿨어도 된다. last year. 오케이. 작년에 들었는데 작년에 관심이 없었다. 그때가 다시 말해 작년에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하다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때도 do도 못 쓰고 does도 못 써요. do does는 현재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did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m, is, are는 비동사의 현재형이에요. am, is의 과거형 word를 썼습니다. 자, 근데 다음 문장부터는 여기까지 또 같아요.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또 같으니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몇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Now, Cyworld is my life. I'm obsessed with my photos every day.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그렇죠.
자, now Star World is my life의 뜻은? 이제 Star World은 나의 삶이다. 그렇죠. 어? 이거 만약에 Star World가 과거의 나의 삶이었으면 이거 대신에 뭐 써야 돼요? Was. 그렇죠. 근데 여기 Now가 보이죠? Now의 뜻이 뭐예요? 지금이니까 이거는 현재 얘기하는 거야? 과거 얘기하는 거야? 미래 얘기하는 거야? 현재.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나왔어요. was가 아니고 다시.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해서 my photos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지. 무엇을 너는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니까 되겠죠? 그럼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할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아까는 is가 사용돼서 현재고 이번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do지. 그렇지. do나 does는 현재 얘기라 했어. did가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누가 다 보입니다. 누가 다. 그렇죠? 이거 누가 다야? 친구들이 방문한다. 이거 friend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이 속에 does가 아니고 do가 들어있고 선생님이 여기 뭐가 생략됐다고 얘기해 줬는데 오케이. and를 기준으로 친구들이 하는 두 가지 행동을 연결해 놓은 거야. 친구들이 뭐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뭐 한다. 친구들이 방문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쪽지를 남긴다. 나를 위해. For m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자, 요것만 궁금하면 누구겠지. 누구를 위해. 근데 나를 위해 쪽지를 남긴다. 나를 위해 라는 이 덩어리 전체는 전부 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죠. 나를 위해 쪽지를 남긴다, 친구들이. 자, 나를 위해는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분명히. 왜 쪽지 남기는데? 친구들이 쪽지 왜 남긴대요, 왜? 대답해 주세요, 왜 남긴다? 우리말로? 왜 남긴대요? 나를 위해. 어, 뭐 때문에 남긴대요? 나를 위해. 왜 남긴대요? 나를 위해. 됐습니까? 그리고 then, 어, 이거 세 가지 뜻 중에서 이거 뭐죠 이번엔? 그때. 그때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 오케이. 그 다음에 또는 그런 다음이라, 아, 그러면이라 했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내가 내 사진을 매일매일 업데이트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사진을 업데이트 하면 친구들이 방문하고 쪽지를 남긴다. 왜? 날 위해서. 된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이란 말은 풀어서 생각하면 내가 I update my photos를 하면 친구들이 방문하고 그리고 쪽지를 남겨줍니다. 그래서 then은 여기서 무슨 뜻이다? 그러면 풀어서 얘기하면 뭐다? 내가 사진을 업데이트하면 친구들이 방문하고 쪽지를 남긴다. 됐습니까? 그 다음 Even at schoo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죠? 그 다음에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는 무슨 뜻이죠? 나는 오직 밖에 없다. 뭐에 대해서? Cyworld에 대해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씨. 양념씨죠. 근데 이것도 현재고요. 이거 두 들어있으니까 현재고요. 이거 두 들어있으니까 현재고요. 이거 is 사용됐으니까 현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현재 상황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좀 달라져요. 이 두 문장이 같은 공통점이 있네요. 두 문장 읽어볼까요?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Okay. 그래서 이거 언제 있었던 일이야? 과거. 뭘 보고 알 수 있어? Yesterday. Yesterday 뜻이 뭐야? 작년. 그건 last year인데요? Yesterday. 어제. 어제죠. 어제 있었던 일은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과거니까 이 두 문장 다 어제 있었던 일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제 여기에 누가다가 있네요. 내가 뭐 했다? 썼다. 무엇을 여기 있네요? 다섯이나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이것만 하면 무엇이겠지. 그렇죠. On Cyworld 뜻이 뭐예요? Cyworld에서. 그러니까 어디죠? 그렇습니까? 자, 이거 여기 부분이 누가다인데 이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고? 하다시고 그 중에서 이유는 어제 있었던 일이잖아.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됐습니까? 이거 다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나는 싸이월드에서 5시간을 보냈어. 엄청 긴 시간을 보냈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할 시간이 없었어? 숙제할 시간. 숙제할 시간도 없었고 밤늦게까지 싸이월드 하다 보니까 잘 시간도. 그렇죠. 제대로 잠도 못 잔 거죠. 됐습니까? 여기 뭐가 보여요? Didn't. 여기도? Didn't. did가 다 들어있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과거 이 속에 did 숨어있고 이거는 not을 붙이기 위해서 did가 내가 숙제를 했었다는 뭐라 했었어요? 내가 과거에 했었다. I did my homework. 그렇죠. 이렇게 된다 했죠. 근데 이거 did가 어떻게 만들었다? do 속에 did가 숨으면 우리 눈엔 did로 보인다 했죠. 네. 그러면 이거는 나는 했었다라는 표현인데 나는 안 했었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낫을 집어넣으면 숨어있던 did와 not이 합쳐져서 뭐가 되고 didn't가 되고 did는 원래 모습인 do로 되돌아가서 나는 했었다는 뭐였는데 I didn't. 나는 안 했었다는 뭐가 된다? I didn't. 이거 빼먹으면 안 돼. I didn't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I didn't do 해야지 안 했다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현재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I can't stop. What should I do? Please help me.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를 멈출 수가 없다 그랬는데 뭐를 멈출 수가 없다? Cyworld. 그렇죠. I can't stop doing Cyworld. 뭐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I can't stop 뭐 Cyworld. Cyworld를 멈출 수가 없다. 여기도 누가 다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누가 다인데 묻고 싶어서 자, 내가 해야만 한다는 이렇게 하겠네요. 내가 해야만 한다? I should do. 이것도 누가 다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시죠. 근데 묻고 싶으니까 얘가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만 한다? I should do. 내가 해야만 합니까? Should I do. 무엇을 제가 해야만 합니까? What should I do. Okay. What should I do는 통째로 알아둬야 될 표현이고 뭐 해달라는 표현이다? 도와달라는 표현입니다. 왜? 무슨 뜻이니까? 무엇을 제가 해야만 합니까? 오케이. 채연이가 아, 난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 물어봐.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그쵸? 뭐 그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필요한 상황에서. 그쵸? 뭐 충고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뭐라 그런다? What should I do?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부탁합니다. Please help me. 제발 저 좀 도와달라 그러고 있죠. 됐습니까? 자, 왜 이쪽을 계속해서 필기를 했는 걸 안 보내줍니까? 내용은 잘 뭐 그런대로 알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1번은? Visit. 내 뜻이 뭐길래? 방문하다. 그렇죠. 이거 방문한 거죠, 지금.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하고 있어요? 341 곱하기 24는 네. 그렇죠. 뭐하고 있어요? 생각. 그래서 영어로? 네. think. 생각하다 였죠. 하다시.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가 하는 행동은? Here. 뜻이 뭐길래? 듣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어? 이런 게 있네? 이거 뭐죠? Leave a note. Leave a note. 쪽지가 몇 개예요? 한 개. 근데 본문에는 leave 이렇게 나오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친구, 여기에 친구들이 쪽지를 남긴다고 했죠? 네. 그쵸? 친구들이 쪽지를 남기면 쪽지가 하나겠어? 두 개 이상이겠어? 두 개 이상.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형태라 그런다? 복수. 복수 형태, 여러 개일 때 쓰는 거. 이름 시에 S나 ES를 붙여서 여럿을 표현하는 거.
자, 그래서 저 답 알맞는 답 골라서 읽으면 되겠네요. The story is about my photos in Taiwan.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the story is about 네? The story is about my problem with Taiwan. 이게 답이죠.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the story is about my problem with Taiwan. 그 스토리는 그 이야기는 뭐뭐에 대한 건데 뭐에 대한 거래요? 나의 자, 다음 시간에 프라블럼이 무슨 뜻인지 알아봐야 돼. 됐습니까? 프라블럼 됐습니까? 예. 이거는 왜 답이 안 돼요? My photos on Cyworld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Cyworld에서 나는 사진들 Cyworld에서 이거 문장이 아니야. 이런 뜻이야. 싸이월드에 있는 내 사진들. 싸이월드에 있는 내 사진들. 이야기가 싸이월드에 있는 내 사진 얘기하는 겁니까? 싸이월드 때문에 일어난 나의 프로블럼에 대한 겁니까? 싸이월드 때문에 생긴 나의 프로블럼이죠. 프로블럼이 뭐예요? 내가 지금 뭘 겪고 있어요? 싸이월드 때문에. 예, 여기까지 알아오세요. 프로블럼 뭔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읽어볼까요? About the story, what can you do inside world? Soccer or about the story가 뭔 뜻이에요? 그 스토리에 대하여 그 스토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토리 읽고 나서 what can you do는 뭔 뜻이에요?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 무엇을 what can you do? 너는 할 수가 있니? On Cyworld. Cyworld에서 Circle all 전부 다 동그라미 쳐라. Circle 하면 동그라미고요. All 전부 다. 그러면 Cyworld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할 수 있어요? Update photos 할 수 있고. Visit friends 뜻이 뭐예요? 친구들 방문할 수도 있고. Leave notes 뭐 할 수 있어? 쪽지를 댓글을 남기 댓글 쓰는 거 알죠? 그렇죠. 인스타 해봤어요? 페이스북 해봤어요? 거기 가면 댓글 남길 수 있는 건 알죠? 그렇습니까? 친구 방문해서 사진 예뻐요 댓글 남길 수 있는 거. 이거는 무슨 뜻이라서 한데? 나의 숙제를 할 수 있어. 뭐 숙제 할 수 있습니까? 싸이월드에서 buy food는 뭔 뜻일까? 음식을 살 수 있냐? 음식 어떻게 사요? 그렇습니까? 자, check T or F는 이건 뭐 어떤 문제? 요거 쭉 읽고 나서 맞으면 T, 틀리면 F 하는 거죠? 쭉 읽어볼까요? I was interested in Cyworld last year. 오케이, okay, T예요, F예요? T죠. 이거 무슨 뜻이길래? 나는 흥미가 없었다. Cyworld 안에서 작년에 관심 없었다 이제.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did my homework yesterday.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럼 F 하면 되겠죠. 그럼 뭔 뜻이길래? 나는 했었다. 나의 숙제를 어제 숙제 했습니까? 아니. 숙제도 안 했고 뭐도 못 했대요. 잠도 제대로 못 잤대요. 잠 제대로 못 잤다를 didn't well 이렇게 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story is a letter. 그렇죠. This story is a letter가 답이고 뭔 뜻이에요? 이야기는 편지다 라는 얘기죠. 다이어리는 뭐예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다이어리가 뭔지도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했고 여기는 선생님이 채점했고요. 그러면은 보자. 채연이가 46. 남은 거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47 통문장. 47 통문장 하기 전에 재점검할 거 조금 하고 47 통문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어? 가면 돼. 나 있잖아. 안녕히 가세요.